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아, 많이 춥네요. 네, 좀 풀리는 듯 싶더니만.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MBC 앞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가처분. 왜 남들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뭐 얼마나 들었나 봐요. 있길래. 어? 자세히 그들은 알고 있나 봐. 뭔 내용. 대충 그러니까. 알겠죠. 대충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또 이제 열심히 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아니, 있는데. 멀쩡한 시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지들은 저 따뜻한 차 타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우리 저 사장실에서 은밀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아니, 뭐 오프닝부터 같이 화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누가... 그런 정치인들은 예. 좀 박살내 줘야 됩니다. 진짜. 다시는 국회 못 들어가게. 국민들이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이런 화난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려면 뭐가 네. 필요하겠어요? 노래? 난로! 노래. 난로? 노래는 들어도 추워요. 왜 추워, 노래가. 노래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마음을 녹이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좀 녹일 수 있는 네. 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핫하게 또 떠오른 싱어게인 2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싱어게인 2? 2요? 원을 안 봐가지고 비교를 못하겠지만 2 저는 노래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아서 울 수가 있구나. 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요즘 연기가요? 아, 요즘 연기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뭐 듣고 울었는데요? 엄마와 딸 노래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 그 두 팀이 같이 대결했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역대급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요? 정말 인상적인 대결이었죠. 네. 그래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셀카 찍었어요? 눈물 셀카 셀카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서 띄웠어야죠. 아니, 근데 엄마와 딸 무대는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단 제가 딸의 입장이기도 하고 뭐 엄마 속도 많이 썩였던 나쁜 딸이니까 그런 무대를 보고 감정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효도는 안 하죠? 그거 마음이 변했는데. 감동 좀 깨지 마세요. 진행자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도 그런 거 보고 감동받으면 아 잘해야지 이러고 그 다음날 아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싸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그렇죠.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네. 어떤 거 좀 약간 감명 있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다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익숙한 것에 대해 약간 좀 거리 두려고 하는데 워낙 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불러주니까 와 소름이 돋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소름 돋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버라이어티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까. 고 각자 어떤 노래를 가장 감명 깊게 들었는지는 잠시 네.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의 취지 그리고 무대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혹시나 싱어게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시청률은 뭐 8%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1은 챙겨봤지만 2는 안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만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Sing Again은 그 제목 그대로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도 그렇고 처음에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갖고 그렇죠. 나올 때 되게 불쾌했었잖아요. 몇 호 가수 이러면서 나와서 무명 가수전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Sing Again이 아니라 무명 가수전이라는 걸 더 키워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세상의 예술가들 중에 무명 가수가 어디 있고 무명 배우가 어딨냐 다 이름이 있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니네 언론들이 이름을 안 불러줘서 그런 거다 맞아요 그 유명한 김준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창을 막고 있는 언론이 불러주지 않고 다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반성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 그래서 그 일종의 제의처럼 번호에 가려져 있던 무명이라고 하는 편견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표를 떼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네. 그게 목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독특한 오디션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성의 취지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무대가 딱 노출되면 난리가 납니다. 35호 가수, 그렇죠. 25호 가수 이러면서 막 검색이 막
불을 믿는 거죠. 특히나 히트곡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네. 노래는 안다, 목소리는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아, 저런 사람을 몰라봤구나 이런 반성의 취지가 좀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혹은 인상적이었던 몇 호 가수의 무대가 인상적이었는지 각자 얘기를 해보죠.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 저는 34호였어요. 34호? 근데, 무슨 노래 불렀죠? 근데 이제 골목길을 34... 부를 때 전 만감이 교차했는데. 골목길? 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양동근의 골목길이요? 원래는 골목길이 그 전에, 아. 예, 저 블루스 스타일로 예. 원래 원곡이 있어요. 아, 그래요? 골목길 접어들 땐. 와. 오늘 브루스 추시는 분처럼 의상을 아, 이렇게 블루스를 입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다 블루로. 다 블루로. 그래서 김현식 씨의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이 있는데 사실 제가 김현식이잖아요. 네. 아... 김현식이 혼동돼가지고 네. 맨날 노래 시키고 막 그랬었어. 아... 그리고 그 중에 김현식 노래 중에 네. 사실 김현식 노래가 좀 약간 슬픈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골목길은 아까 블루스 스타일도 말씀하셨지만 슬픈 게 아니고 약간 재밌어 상황이.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미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재즈 스타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편곡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34호가 밝힌 예술가의 현실. 그 이야기가 너무 절절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현실이죠? 좀 몰라가지고. 아,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300회 공연을 한 거라는 거.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회 공연을 하면요, 이건 무명 가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베테랑이죠, 베테랑. 네. 그래서 제야의 고수들이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골목길을 그렇게 차원 높게 부르니까 정말 다른 공연 뭐 퍼포먼스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코로나로 힘든 사람한테 좀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의미까지 더해져서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 절실하고 절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을 여태껏 발굴하지 않는 언론 방송국들 전부 다 죄인들이다. 정말 왜 무대를 저들한테 안 대주냐. 솔직히 EBS 정도나 가서 공감 무대 가야 그런 사람들이 나와. 유열의 스케치북이 예전에는 좀 그런 가수, 요즘에는 아이돌이 더 많이 나와. 너무 진짜 잘못돼 있다.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은 그분이 떨어져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밑에다가 문화평론가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여태껏 당신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놓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김성수 TV도 좀 후원을 해줘야 될까요? 그 새로 10년에 그런 프로젝트처럼 추진하면 안 될까 우리가? 아, 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쪽 그 대중가요판이 아니라 이제 운동가 였지만 운동가들은 특히 92년 이후에 민중가요? 예, 민중가요라고 흔히 말하죠. 근데 92년 이후 그 대중문화 빅뱅이 되고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이 급격히 막 쪼그라들면서 무대를 빼앗겨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그 팀 중에서 한 팀, 푸른 물결이라는 팀의 노래 두 곡을 저희가 이번에 15만 돌파 기념으로 되살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2월 8일 정도에는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노래를 부르세요? 혹시 제가 부르겠어요. 가수들이 부르지. 거기 작사를 욕심이.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역시. 네? 작사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 두 곡 중에 한 곡을 제가 작사를 했던 곡이요. 와. 작사까지. 프로듀서네요. 프로듀서. 작사가 그렇죠.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뮤지컬 대본을 썼어요. 뮤지컬 대본을 쓰고 주변에 그 뮤지컬 음악을 만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 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세 동생이 다 노래패였거든. 그래서 걔 셋을 데리고 노래를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결국 그래서 골목길 34호 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재즈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싱어게인이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면서도 뭔가 독특한 거는 이 무명 가수들이 그냥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편곡이 가미돼 본인 색깔이 들어간 그 노래를 재해석해서 부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캐릭터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메이크라는 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라는 건데 또 뭐 그걸 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왜요? 언론사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요즘에 복고가 많은데 리메이크가 많은데 이게 창작의 고갈이나
뭐 이렇게 좀 안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럼 되게 그 덫에 걸려들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메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잘못 리메이크를 하거나 편곡한 사례를 자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사실은 싱 어게인을 보면은 아 리메이크나 재창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편곡하는 수준이 음을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장르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요. 색깔을 아예 다 입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싱어게인의 다른 점인 거죠. 그거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그 장르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그냥 예를 들면은 그 트롯 가수가 갑자기 뭐 이제 발라드를 부른다든지 랩을 한다거나 예, 뭐 보컬 트레이닝 좀 받아가지고 그런 수준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메이크도 아주 훌륭한 창작의 한 방법인데 그렇죠. 그 어설프게 리메이크를 하는 그런 일종의 실험이나 도전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그렇죠. 작업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평론가들 메꿔줘야 되는데 평론가들한테는 마이크를 어떨 때 들이대냐면 자기네들이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전화 한 통화로 끝내는 그런 취재 방법이 너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전화는 평론가님한테 오죠? 저도 김원식 평론가도 많이 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싱어게인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어떤 몇 호 가수의 무슨 노래? 뭐 저도 엄마의 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와 그런데 딸? 그 엄마와 딸에서 64호 가수 있죠. 놀랍더라고요. 어떤 부분?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렇게 70, 80시대 정서를 그때 가수보다 더 잘 소화해서 부르다니 굉장히 담백하고 깨끗하게 부르는데 말로 못할 그런 감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노래들 정말 방송에서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짜 기교하면은 너무너무 돋보이는 팀이 있었는데 위치스. 위치스 제가 정말 좋게 본. 그러니까요. 네. 그 위치스 무대 끝내줬어요. 좀 약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저 34호 가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위치스에. 그러니까 기술로 따지면 위치스가 최고였고 노래 진정성으로 따지면 엄마와 딸의 무대가 최고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스는 그 규현 씨가 정말 이 중은 미로틱 노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 대박을 쳤잖아요.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넘었던데. 100만. 맞습니다. 그렇죠? 와. 미로틱 실제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춤도 추고. 네, 제가 그 세대입니다. 원해 원해 이러면서. 아, 여자 노래방 가면 진짜 많이 불러요 친구들끼리. 요거랑 텔미. 아, 맞아요. 많이 부르시나 봐요. 많이 부릅니다. 저요? 네. 아 저도 많이 불렀죠. 고3 때. 네, 고3 때 연애를 하다 갔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네.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 그렇게 차이 나요? 약간 나이를 3-4살 더 줄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스. 네. 위치스 얘기 조금만 더 해줘요. 어떤 부분이 더 감동적이었나? 뭐가 어떤 그렇게? 부분이? 그냥 음색이나 아니면 무대나. 음색도 음색이고 저는 그 주문 노래를 전 신나게만 불렀는데 네. 그렇게 매력 있게 뭔가 섹시하게 바꿨다는 것 자체가 편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두 사람의 대가가 만나서 서로가 그냥 자유롭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서로가 서로의 기술로 완벽한 전쟁을 한 판 딱 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거야. 야 노래로 저렇게 싸울 수도 있네.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면서도 둘이 너무 이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거 있죠. 서로를 바라볼 때. 아, 그런 게 멋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경쟁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막 슬램덩크 만화 있잖아요. 맞아 맞아. 서태웅이랑 강백호 딱 하이파이브 하고. 오래된 아 사람. 기가 막혔죠. 가사대로 된 것 같아요. 넌 나를 원해. 슬램덩크. 넌 내게 빠져. 나이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엄마와 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어떻게 그 세영 씨 입장에서 왜냐면 네. 엄마 그래요 세영 씨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좋은 딸이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노래를 듣고 더 감동보다는 뭔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근데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갑자기 궁금해진 건 이런 거를 이입해서 내가 아 울림을 받는 그런 포인트들이 뭘까요? 이 가수가 내뱉는 이 목소리의 진정성 뭐 그쵸. 이런 걸까? 그 사람도 어쨌든 엄마가 있고 그 4호분도 뭐 딸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즉 양현 씨가 불렀을 때 뭐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이긴 한데 수현 씨랑. 네. 근데 근데 양희은 수현 커플보다 훨씬 더 진짜 엄마 딸 같았어.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둘이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또 서로의 그 툴툴거리는 감정들이 아주 날것처럼 또 나와서 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특히 그 엄마로 나왔던 그 가수 이 메토죠 이분이 그 가수분의 그 노래하는 스타일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노래를 갖다가 나중에 익히다 보니까 꼭꼭 짚어서 가사를 짚어서 부르는 그런 창법을 썼는데 그게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말하듯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양한 지금 무대들을 보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사실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쇼미더머니 뭐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랑 이 싱어게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특색이 있고 뭐가 좀 차별화되는 점일까요? 왜 우리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김원식 사실 뭐 싱어게인은 겉으로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알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송사에 보면은 국민 가수 비스무리한 뭐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상금을 3억 원을 걸어요. 네. 근데 싱어게인에서는 상금에 그렇게 연연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등장하지만은 심사위원들이 옛날처럼 무슨 독서를 뽑는다든지 또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뭐 테크니컬하게 뭐 문제다 이런 거라면 대체로 심사위원들이 아 그 노래에 대해 감동하는 모습들이 더 많고 맞아요 예, 더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나의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뭐 일체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스무리하게 오디션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거꾸로 좀 역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윤도현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무명 가수한테 연습 많이 하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색을 잘 낼 수 있냐 네. 그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거 보고 심사위원이 와,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제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세례식 같은 프로그램이구나. 세례식.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완성된 가수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정한 기호에 의해서 선택되는 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 될 자격이 있는데 먼저 신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너는 신을 해 이렇게 채택을 하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 아닙니까? 딱 찍어주고 키워주면은 근데 그게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그 반성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실력으로. 쫙 우리는 그 노래들을 듣고 다 정말 그 모두 다 진짜 넘사벽들이기 때문에 네. 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경쟁을 해서 떨어뜨린다는 건 의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오히려 이름을 떼니까. 떼서 이름을 더 알리게 돼요. 알려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오히려 이 이긴 사람이 이름을 더 숨기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묘한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오디션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게 하면서 더 몰입되게 하는 좀 특이한 장치가 그런 있네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명 가수라고 하는 그 어떤 언론이 준 그 네. 프레임을 네. 언론들이 그래도 떼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칭찬합니다. 김원식 선생님 약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야 네. 미디어 네.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JYJ 아시잖아요. 예. JYJ 알죠. JYJ가 어쨌든 이탈을 했잖아. 네. 그랬을 때 그 뒤에 SM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때 이제 막아버렸죠. 예. 네. 그러니까 막아버린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방송 출연을 못하게 뒤에서 이제 힘을 네. 쓰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럼 거꾸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M이라고 하는 거대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방송사에 다 나가고 다 꽂아주고 언론에 다 이제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노래 곡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말 실력 있는 뮤지션들 그 분들이 사실은 이 싱어게인에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미디어 매스컬처 시대에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 누가 이거는 반성과 또 이런 것들 해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싱어게인이 일정 정도 해주는 그런 제의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럼 거예요.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지금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SM? 아니죠. 지금 S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없어요. 것이 SM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가져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갖고 와서 자신의 권력으로 쓰는 작자들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사실은 이 옆에서 국민 가수 땡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하는 팀이에요. 거기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르도 다 이렇게 뒤섞어 놓고 거기서 최고의 국민 가수를 고르겠대. 좀 그렇구나.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다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반 이상이야. 왜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심사를 할 주제가 못 되는 분들이. 아 그래요? 누가 나오는데? 네, 그 정도가. 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검색해 보세요. 네. 아, 그래요? 솔직히 싱어게인에서도 거기 제이와이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잠깐만요. 심사위원회 어떤 자격 조건을 얘기할 때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는 심사라기보다는 뭐냐면 제일 앞선에서 먼저 듣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청자의 대표로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앉아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런 측면이 강한데 국민 가수전은 완전히 채널에 명을 받고. 자기 채널에서 충성을 다할 그런 사람을 국민 가수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거는 거죠? 예? 어디 거예요 이거? TV 조선. TV 조선 거예요. 네. 아 근데 사실 그런 식의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 어떤 기준을 하게 되면요, 그 심사에 참여사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 하려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는 싱어게인이 굉장히 좋은 게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너가 더 노래 잘해, 네가 우승자야, 약간 그치. 이런 개념이었으면 예, 저는 그거는 문화예술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그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우승한 사람도 지금 어디 있어요? 우승한 사람이 어딨냐고. 심지어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인기가 있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팝컬처라는 건 결국 누가 중심이냐면 그 시청자 내지는 국민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타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들아 주최 측에서 뭐 1, 2등 다, 그, 가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싱어게인도 그런 부분을 이제 더 부각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죠. 음악의 대중화 민주주의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뭐 이 레테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못했으니까 떨어뜨린다는 걸 고수하면서 권력을 계속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데는 조작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조작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근데 싱어게인은 조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름을 알려주던 아니면 조금 더 숨기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상품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외감들을 거기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표시를 해주면 그렇죠. 그리고 상품의 가치들을 갖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그 소비자들이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요.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싱어게인한테 조금 아쉬운 건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우승 상금 이런 거를 우승자가 있으면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문화예술재단에 좀 이렇게 힘든 예술인들한테 기부를 하는 약간 그런 게 같이 껴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힘들어. 그분들도 힘들다고. 그분들도 아니 좀... 그분들이 아니고 JTBC가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온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이야 그분들. 아 그럼 그분들한테 어? 자체 아니 그분들은 지금 되나? 이름을 알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 여러 그런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힘든 예술인들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술인들한테 최소한의 이제 복지 혜택이나 생활비가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정 기금을 좀 기부를 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약간 발전적으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여기서 예. 다 얘기해도 돼요? 예. 귀속말로 먼저. 왜냐면 사실 네.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돈을 따졌다 그러면 아티스트 생활 안 합니다. 자기가 작품 활동 네. 하려고 사실 아티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방송이 오히려 권력을 갖게 됐어요. 더. 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터지면서 방송사들이 그전엔 죽겠다 죽겠다 했거든요. 네. 지금 죽겠다 죽겠다 안 해요. 안 하죠. 시청률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문화예술이 어려워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출연하는 경우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문체부는 뭐를 했고 문화시민단체는 뭘 했냐는 거죠. 뭐냐. 맞아요. 어쨌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많잖아. 그러면 그렇죠. 저 대한민국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 만들어주지 못해요. 네. 아니, 못한다고요? 아, 네. 아니, 그럼 플랫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네. 그거 정말 진짜 정부 입장에서 좋은 취지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채널 개설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쟁은 플랫폼 전쟁인데. 그러니까. 가상 콘서트 플랫폼 하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만들어주면 어때요? 싱어게인 출연자들한테. 그러니까요. 3월 말쯤에 문체부 차관으로 어떻게 가시면 어때요? 아니요, 저는 김성수 TV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으로 가셔서. 김성수 TV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무명 가수, 이름 없는 가수들, 그러니까 노래가 가수를 삼킨 그런 분들을 알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네. 약간 무명 가수가 아닌 듯한 분들이 몇 분 나오셨잖아요. 한동근? 한동근이라든지. 아, 그 얘기는 두 번째 2부에서 좀 자세하게 네. 해볼까요? 이게 네. 제도전에 대한 의미, 공정이 무엇인가, 제도전의 그러네. 정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2부에서 진짜 자세하게 그렇죠. 저희가 네.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정한 경쟁,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동근의 케이스, 요거를 사실 갑론을 박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감동받은 포인트 싱어게인 2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요. 이 향해 커피. 야.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미 미쳤어요. 어지러워지네요. 빠져듭니다. 김성수 커피. 가만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 특히 설날 앞두고 선물 참 뭐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식품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있지?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럴 때 커피 괜찮습니다. 특히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네. 굉장히 뜻깊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김성수 커피는 지금 커피 생두를 정말 프리미엄급들을 잘 그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좋은 기계로 약배전을 해요. 그 이 약배전은 진짜 시간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거를 균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배합을 또 합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콜롬비아를 잘 배합해서 블렌딩을 해서 최상의 맛을 내고 있는데 지금 드립백 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세트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고요. 그리고 원두 세트. 원두 세트는 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집에서 나 이거 뭐 갈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드립백 세트로. 저는 그런 도구 좀 있어요. 사실은 싱싱한 그런 상태를 딱 따서 보름 안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원두 세트는 200g씩 딱 포장해 놓는 거거든요. 보름 안에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 세트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각각 세트가 35,000원씩 그리고 한 세트만 하시면 배송료 3,300원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010-8304-2124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선물 때문에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싱어게인에서 나오는 노래들처럼 좋은 노래 들으면서 딱 눈 내리고 비 오는 날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그 노래 들으면 나 진짜 기가 막혀요. 엄마 갑자기 눈 온대요. 아 그래요? 딱 맞네. 딱 맞네. 그러니까 엄마의 딸 노래 들을 때 이 커피를 하필 먹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뭔가 좀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빠와 아들의 느낌도 겹치고 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 대사가 아빠와 뭐냐면, 아들은 개그 콘서트 코너 아닌가요? 그런데 대사가 가사가 아들 가사가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는 말이다 좀 이해해다오 하면서 네. 그 속마음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감동 많이 받았고 그럼 2부에서 내일 저희는 싱어게인2의 그런 의미 재도전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